인생의 초점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게 당연해진 요즘입니다. 새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모든 나를 위해 책 속의 한 구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여러분이 그리는 세계는 어떤 모습이신가요? 불꽃처럼 타오르던 열정은 그녀의 세계를 연극으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어제 산 다른 이름, 다른 역할, 다른 모습으로 수백 번 무대에 오르며 그 세계는 꽃을 피웠습니다. 때론 가시에 손을 찔리고 때론 거친 바람에 흔들려도 본인의 세계인 인생의 무대를 지키는 오늘 오종협이 만난 사람에서는 작은 거인, 연극인 정민자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전에는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는 이제 라디오 방송할 때 이렇게 찾아와 주셨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제가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연극 우연히 눈. 예, 작품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연히 눈은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정말 우연히 눈이 와서 일어나는 두 개의 에피소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아주 갑갑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회사원, 예, 여기서는 나중에 동해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 동해가 강원도에 볼일 보러 갔다가 눈이 오니까, 바다 보고 가려다가 눈이 오니까 고립됐다가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186번 작품을 소극장에 올리기까지 감내했던 굴곡들. 하지만 그럴수록 서로를 보듬어 가며 삶의 연극을 알차게 꾸려왔습니다. 제주도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어떠신가요? 뭐 어렵죠. 특히 다른 예술보다도 연극이 참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로는 연극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 돈이 안 되니까. 여자든 남자든 처음에는 연극하고 싶어서 왔다가 좀 하다가 뭐 직장이 되면 또는 결혼을 하면 이러면 자연히 또 여기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쳇바퀴 돌듯 돌고 있습니다. 어쩐지 뭔가 좀 이상해. 현실과 열망, 그 간격에서 오는 고뇌는 자꾸만 브레이크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가 서 있는 소극장은 환히 불을 밝힙니다. 올해는 어때요? 무대 위 작은 거인은 또 다른 내일을 꿈꾸니까요. 어때요?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이 작품에서도 설레임을 주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레임이라고 하는 감정은 설레기 때문에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 이런 호기심을 발동을 시켜요. 그러면 호기심만 생기고 끝이면 정말 별볼일은 없는데 내가 호기심을 느꼈다 하면 두드려봐라. 예, 그리고 나서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예,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시도해보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꼭 연극이 아니어도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교편을 잡아오던 화가가 산하라는 이름으로 20년 만에 개인전을 선보였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연의 회귀 본능에 주목했는데요. 여백의 미를 품은 작가의 또 다른 산하를 만나보시죠. 서양 재료를 혼용해서 서양 기법도 이렇게 가미하면서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기법별도 다양하게 오브제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 오브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 정서도 한번 같이 표현해보자 하는 거죠. 장지를 발라 두드리고 그 위로 다시 색을 칠해 표현한 산과 강. 자연이 가진 의미를 담은 이번 전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이 두 개가 같은 놀이, 같은 장소인데 매일매일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이 다른 또 하늘을 또 그리게 되었고,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거는 또 제 집 앞에 서 있는 그런 노을을 또 그린 거고, 이건 또 한라산을 아마 제주 도민분들은 공감을 하실 건데, 멀리서 보면은 한라산이 되게 산 같지가 않고 아득한 그냥 빙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또 표현을 해봤고, 사실 제주적인 느낌이 물씬 또 안 났으면 또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육지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제 그림으로 연결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계신 분들과 육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 그림을 보고, 아, 이거 제주도인가? 아니면 이거 제주도네? 여기 내가 갔던 데인데. 약간 이런 거를 한번 좀 추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냥 제가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면서 이제 여기 너무 이쁘다 해가지고 멈춰서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쿠터 타다가 이제 중간에 너무 이쁜 귤 농장? 귤 창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귤 창고를 너무 그리고 싶어서 중간에 멈춰서 저 그 조그마한 수채화 박스가 있거든요. 그걸 켜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려서 완성한 작품이고요. 그리고 여기 상만산이나 유채꽃 같은 경우에도 여기 상만산 바라보다가 유채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그린 것들이에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지친 일상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순간을 마주하셨나요? 오늘을 채우는 모든 감정과 시간이 고스란히 기록된 전시. 나의 하루,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가 될 제주의 일상을 만나보세요.